이젠 미니 4집 가수라서 바로 왼쪽을 찾을 수 있어요. 미니 3집까지 못 찾았거든요. 이거 여기 옷에 이렇게 넣어서 저 팔이 길거든요. 그래서 가보도 됩니다. 김철 원숭이죠. 저희의 자랑스러운 데뷔 때부터 썼던 마이크죠. 슈가 마이크 최고! 이건 저한테 딱 맞게 피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한 번에 딱. 여러분들 저 고민이 있는데요. 뭐예요? 플로리들이 응원법을 오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인이어를 두 쪽 다 낄지. 원래는 두 쪽 다 끼는데. 나 한쪽만 낄라고. 너무 듣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퍼플키스가 오늘 팬분들 모시고 하는 첫 산옥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플로리들 응원 소리 들어보려고 한쪽도 안 꼈어요. 그러니까 플로리들이 하는 응원법 저 다 듣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요, 무대. 너무 설레서 어제 팬들한테도 너 나 너무 설렌다고 응원법 다 외우라고 했더니 응원법이 너무 어렵대요.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막 틀리고 멤버들도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서 중간에 그런 게 있어요. 퍼플키스 사랑해 플로리랑 춤추자 이런 부분 있는데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짱플로리니까. 처음으로 한 팬 입장 공방 무대거든요. 무대 세트 부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인트로도 설레. 화이팅! 갔다 오겠습니다. 팬들이 있어요. 한 번에 딱! 와! 끝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플로리 진짜 너무 고마워. 플로리랑 춤추자!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부끄러워하면서도 다 해주더라고요. 맞아. 맞아. 너무 귀여웠어. 플로리 고마워요. 이제 시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커피 파티 다시! 다음에 봐! 플로리 안녕! 여기는 지금 M카운트다운입니다. 지금 시간은 놀랍게도 4시 반이고요. 저희는 굉장히 그래도 멀쩡한 텐션으로 M카운트에 도착했어요. 마이크가 오늘도 그녀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따라따라 분주하는 마이크를 찍는 그녀들. 저 오늘 네. 여기 지금 셀프 어디서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아니요. 아 여기다. 태세 전환하는 거 보세요. 나 해봐도 돼? 네. 해봐도 돼? 아, 제 자리를! 제 자리를! 원래 이렇게 뺏는 겁니다. 한 번만 해봐도 돼? 고마워. 언니를 언니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 서볼게요. 자, 너 먼저 서. 감사합니다. 언니 착한 언니. 왜? 언니는 뺏었거든요. 아 뺏어. 뺏어서 지금 신나게 셀카를 찍고 계시는 장도시 씨. 여기가 명당이거든. 메롱했어 메롱. 메롱. 이거 언제? 내가 그놈의 언제? 메롱. 내가 언제? 그놈의 메롱. 그놈의 메롱? 그렇게 괜찮지도 않네. 이런 느낌? 와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추천해주세요. 와일드한 포즈. 왜요? 찍고 있습니다, 언니. 지켜봐주세요. 얼굴이 좀 부었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셀카 포즈 이제 고갈돼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플로리의 추천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2분 뒤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 지금 떨려 죽을 것 같아요. 저 원래 진짜 안 떨거든요. 사실 떨리는 것보다는 설레는 것 때문에 좀 이런 것 같긴 한데 자꾸 두근거려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플로리 너무 늦은 시간인데 밥은 먹고 왔을지 잠은 잘 잤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 무대 위에서 플로리 분들과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길게는 못 떨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싶어요. 화이팅! 널리 첫방!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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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요 이제!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파이팅! 저희는 M 카운트다운 사전 녹화를 마치고 왔고요. 플로리들의 응원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왔는데 플로리드 함성 소리나 응원법 외쳐주는 소리가 정말 정말 커가지고 하는 내내 너무너무 힘이 됐고요. PS 노트에 제 마음이 다 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지금 가슴이 벅차요. 너무너무 사랑해 플로리. Okay, I'm learning. 뮤직 뱅! 뱅! 오늘은 과연 플로리가 몇 분이나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뭔가 힘이 더 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플로리가 있을 때 표정이 더 다양해진다? 물론 플로리를 볼 수 없지만 찍을 때는 카메라를 봐야 하지만 플로리가 보고 있다는 그 생각에 나는 멋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무대를 하다 보니까 표정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고은지캠! 지금 산업을 마치고 왔는데요. 또 엔딩 여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무슨 엔딩 포즈를 했는지 네, 뮤직뱅크 영상을 통해서 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수환이 피스. 근데 난 피스를 못 붙이겠어. 어때요? 괜찮죠? 이 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금 피스만 보면 피스 보고 안 달라. 피스만 보면 저희 둘이 맨날 붙여봐요 이렇게. 괜찮은데? 괜찮은데? 다음에 염색 색깔을 좀 고르려나. 맞아. 이게 흑발의 특권 아니겠어요? 진짜 괜찮은데? 살짝 한쪽 눈만 고를까요? 근데 이런 색도 어울릴 것 같아. 나 그레이 해보고 싶어. 어떨 것 같아요 플로리? 그럴 것 같아. 플로리 어때요? 아이스크림 같아. 어때? 괜찮아?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런 색깔로 이런 느낌으로 가보는 거예요. 언제 해볼지 몰라요, 고은 언니가. 다들 긴장하세요. 샐러드 나오세요. 보시면 샐러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셀카 찍고 있어요. 고유키, 너 세 번째 녹화 때 왜 나 안 봐줬어? 룸메이트의 질투. 시안피, 세 번째 녹화 때 4월이어도 저 안 봤어요. Who are you? 이렇게 서운한 걸 풀어줘야 돼요, 바로. 지금이야, 나 서운해. 유키 못 들은 척. 유키야 나 서운해. 미안해요. 그래. 전 처음으로 유키랑 오늘 눈 맞추었어요. 원래 되게 저희는 조금 낯을 가려서인지 무대에서 그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유키와 Who are you 할 때 진아 눈 맞추면 이렇게 아 진아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더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는 말이죠. 저 완전 뻣뻣한데 방금 카메라에 있어서 초인적인 힘이 났어요. 진짜 혜은님께요. 여기 샐러드지 망고 요거트가 있었어요. 저 그린 요거트를 잘 못 먹는데 약간 끄덕끄덕하잖아요. 그 생선이나 야채나 그런 거 넣을 하얀 스티로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대요. 식감이 좀 이상하거나 느낌 이상하면은 아 저 그거 알아요. 옛날에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 헤어 이렇게 샥 해가지고 샥샥샥 먹이는 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빗 샀어요. 저 따라하려고. 아 진짜요? 사가지고 했는데 머리에 이게 걸려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이거 울면서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떼가지고 그럼 이거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머리는 헤어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이제 생방송 가기 직전인데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공방을 시작을 했는데 많이 떨리고 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 모니터링 할 때 집중을 조금 잘 못하더라고요. 전보다 대기실 와서 조금 더 유난히 많이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고 첫 주는 음악방송에 좀 적응하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플로리 분들이 정말 성량이 크시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특히 이 뮤직뱅크는 플로리 분들이랑 저희와의 거리가 되게 먼 편이었는데도 너무 잘 들려가지고 가수인 저보다 성량이 저희 앞으로의 활동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방송 출발합니다. 생방 재밌어. 안녕 생방 끝!
생방 끝났는데 플로리드 목소리가 세상 제일 컸어요. 뿌듯합니다. 플로리 사랑해. 사랑해. Okay, I'm ready. 왜 따라오세요? 진짜. 저희는 지금 인기가요 첫 방송 사전 녹화를 마치고 왔는데요. 이런 상태로 인터뷰를 해서 조금 놀라셨다고요? 제가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하고 있을게요. 아니 오늘 세트를 너무 예쁘게 지어주셔가지고 저희 더 힘내서 무대했어요. 감사합니다. 인기가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하트. 애용하세요. 제가 이거 이 애 좋아하거든요. 지금부터 저는 플로리의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팬들 너무 고마운 게 올 때마다 편지를 이렇게 들고 가줘서 고마워. 인상 깊은 한 줄을 읽어볼게요. 저희가 인사를 처음에 무대하기 전에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뽑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듣고 눈물 날 뻔했대요. 뭔가 울컥하셨나 봐요. 너무 귀여워요, 팬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꽃가루가 제 손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네모난 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약간 펄 같은 그런 반짝이도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 카메라 때인가? 언제 한번 Yeah, I'm so nerdy!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nerdy! 이러면서 나갔어요. 여름 피서 온 1회 오랜만에 인가 매점을 갈 예정입니다. 샐러드를 포기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게요. 그 전에 조금 잘 수 있게 차에 가려고요. 안녕! 역시 인기가요짱. 오랜만에 먹는 인가 매점 에그샌드. 매일매일 먹는 영양제. 매일매일 먹는 머리카락. 매일매일 먹는 카메라. 좀 더 텐션을 올려가지고 비하인드를 만들어볼까? 못하겠지. 왜 힘들지? 그때 20살이어서 이게 가능했던 건가? 되게 한 살 나이를 먹고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신기하네요. 사실 한국인이거든요. 맞아요. 몰라셨어요? 진짜 몰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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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셨어요? 뭐야? 저희가 이제 컴백하고 일주일 활동을 오늘로써 이제 마치게 되는데 뭔가 묘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나서 하는 첫 무대다 보니까 처음엔 좀 적응하기도 조금 어려웠고 왜냐면 모니터를 자꾸 해야 되는데 팬분들한테 신경이 자꾸 가서 저 스스로 그런 거 집중하는데 조금 어려웠고 이제 거의 팬분들과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